여러분에게 물건을 설명해 줄 친구가 또 나와 있습니다. 자, 우리 현성이는 손을 넣고 그 물건에 대한 느낌을, 감각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. 뭔가 동그란데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겉에 뭐가 묻어 있어. 예슬이 알 것 같아요? 물감통? 물감통이에요? 아니요. 물감통 아닌 것 같아요. 네, 대성이? 커요? 크기는 얼마만큼인지, 뭐 주먹이나 뭐 주먹 크기만큼이요? 네, 우리 민종이요? 모양새가 네, 힘찬이 먹는 거예요? 아, 먹는 거 같대요. 네, 물기? 네, 대성이 자두인 거 같아요? 자두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거칠하대요. 자두가 맞아? 파인애플이 물이 아닌가? 물이, 네. 대성이. 복숭아? 복숭아인 것 같아요? 네, 먹는 건지 나는 것 같지. 비슷한 것 같은데. 비슷한 아, 복숭아랑 비슷해요? 참외? 좀 더 설명을 네. 구체적으로 해줘볼래, 현성이? 저의 질문이요. 일요 복숭아나 그런 거 아닌가? 채소 같은데. 채소? 채소 같대요. 네, 힘찬이. 고구마? 이걸 들고 다닐 일은 없지만 이건 먼저 말해. 고구마 같대요? 비슷한 거 같은데. 고구마와 비슷하대요. 자, 우리 오 병원이 뭐 같아요? 당근. 근데 동그란. 아, 서연이. 감자? 아, 네, 고구마도 감자도 당근도 나왔는데 우리 현성이는 그 물건을 꺼내서 보여줄래요? 이게 뭐죠? 감자! 네, 감각적 표현을 잘 사용해서 설명해 주었나요? 네. 네, 네, 현성이 수고했습니다. 자, 힘찬이는 그 물건을 한번 들어봐 줄래요? 와, 이게 뭐지? 어떤 느낌이에요? 딱딱해요. 딱딱하고 생김새가 어떤 느낌이죠? 뭐예요? 그냥 시계. 아, 시계 같아요? 네, 안대를 벽에 걸려있으면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. 네, 안대를 벗어주세요. 이거 시계 모양 맞네요. 100% 시계 모양. 근데 이거 봐봐, 이거. 아, 세상에.